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저번 시간에 목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뭐 그래서 목욕의 중요성은 알겠고, 그러면 목욕을 어떻게 시키고 가르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네, 아주 더운 계절이죠. 수영장이나 바다 같은 피서지로 놀러가서 마음껏 물놀이하고 놀고 싶은 계절이죠. 왜? 더울 때 물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기분 좋으니까. 아무튼 새들 또한 이렇게 더운 날에 산책을 하거나 야외로 나오면 막 더워가지고 헥헥거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분무기 또는 샤워기로 뭐 새한테 물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칙칙 뿌리면 되냐? 그렇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대신에 뿌리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도 수영 같은 거 할 때 뭐 물에 들어갈 때 발 먼저 천천히 적셔주는 걸 권장을 하죠. 그것처럼 새도 발부터 천천히 적셔주는 게 물의 닿음에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심장에서 멀리 있는 데부터 물을 천천히 닿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똑같으니까요. 또 하나는 새가 더우면,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발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때 물이 닿으면 그 시원함 때문에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체온이 내려가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발에서 시작해서 가슴, 날개, 등, 목 순서로 천천히 적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에서 그나마 먼 곳부터 심장에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새들이 분무기나 샤워기 자체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전에 분무기를 보고 도망을 가는 새들이 꽤 있습니다. 목욕을 가르치기 전에 분무기를 몇 번 따로 접하게 해서 분무기에 대한 공포를 좀 천천히 없애주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해줄게요. 두 번째, 분무기는 아시다시피 물을 미세한 입자로 분산시켜서 뿌리는 기구예요. 샤워기는 그것보다 수압이 좀 더 세고요. 어쨌든 둘 다 물을 발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뿌릴 때 그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새가 아파하는 것까지는 아닐지언정 일단 직접 물을 맞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때문에 물을 뿌려줄 때는 조금 약간 거리를 둬서 좀 멀리서 뿌려주면 좋고, 또 만약 야외라면 바람을 타고 물을 맞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천천히 자연스럽게 물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면 좀 나중에는 뭐 수압을 즐기는 앵무새들도 많이 있고요. 하늘을 향해서 뿌려줘가지고 새가 이제 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랑비 내리는 것처럼. 뭐 샤워기로 하나 분무기로 하나 맥락은 똑같아요. 세 번째, 목욕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또 말려야겠죠. 아, 털을 말리는 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냥 햇빛이나 실온에다가 냅두면 돼요. 아, 물이 좀 많이 젖었다 싶으시면 수건으로 겉부분만 쓱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마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르는 게 새 깃털 관리에 있어서도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막 구석구석 닦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깃털이 망가지니까.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앵무새가 너무 추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마다 에어컨을 트는 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야외에서 말리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뭐 안전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자연스럽게 마르고. 근데 여기서 잠깐, 아니 목욕을 꼭 더울 때 가르쳐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더울 때 목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덥고 뜨거울 때, 불쾌지수 높을 때, 그때 시원한 물이 닿으면 딱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불쾌한 기분이 가라앉겠죠. 왜냐면 그 불쾌한 기분이라는 게 더워서 생긴 거니까. 이게 동물이라고 다르겠냐는 말이지. 때문에 이런 더운 날씨에 새가 더워할 때 물을 딱 뿌려주면, 아, 물로 몸을 적시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욕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시킬 수 있는 거죠. 목욕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바로 앵무새가 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앵무새에게 목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저번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목욕도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가목욕은 크게 뭐 가르치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원래는 어차피 물그릇이 세장은 있으니까 더우면 자기가 알아서 물 적시고 할 거거든.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서 뭘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 또는 다리 전체까지 잠길 만한 깊이의 물그릇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물을 클만큼 담아 주시던지. 그리고 그 물그릇에다가 앵무새가 평소에 잘 갖고 노는 잔난감 등을 그냥 동동 띄워 주시면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앵무새가 채소, 야채 같은 거를 잘 먹는 앵무새다? 그러면은 채소 같은 거를 조각 내거나 이렇게 잘게 뜯어서, 네, 그렇게 아니면 통째로 그냥 물 위에 물그릇에 담가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채소 하니까 또 과일 담아주실 것 같은데 과일을 담아주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일 특유의 그 당분이 있기 때문에 과일을 담근 물로 목욕을 해버리면 네, 깃털이 좀 끈적끈적해질 수 있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물그릇을 준비를 해준 다음에 그대로 놀이 세장이나 놀이터 바닥에 놓아주면 땡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새들한테 맡겨주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들어가고 다가가고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앵무새 목욕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